음양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음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음양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그 사이에 중이라는데 어떤 물에 의해서 음양중이라고 원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까지는 나중에 좀 유의 좀 철학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음과 양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오행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남녀가 남과 남이고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에 만나면은 중이라는 어떤 모습이 서로 대등해요. 알아보는 과정 그걸 목이라고요. 그 다음에 둘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불꽃같이 움직여서 그 과정이 화고 맞죠? 그 중이 변하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이제 둘이가 끈적끈적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게 토고 그 다음에 둘이가 살다 보면은 맞죠? 난 둘이가 친구든 누구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친해지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대립이 되는 관계가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떤 되는데 남녀가 살다 보면은 중년이 되었을 때 사춘기 애들도 생기고 뭔가 대립이 발생해요. 좀 긴장이 되고 더 성숙될 수 있는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때가 금이고요. 그러다가 노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삶을 그럴 때가 수죠. 예. 그렇게 음양의 변화로 해서 오행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건강상에 일단 그거는 다음에 철학적인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건강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건강에도 오행의 변화를 육장육부 뭐 오장오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디가 나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이전에 몸이 엄청 나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나쁠 때 처음에 오행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장부를 고친다 동양에서 보면 어떤 장부를 보고 이러는데 서양에서는 가장 증증이 발생했을 때 질병이 어떤 중화했을 때는 음양이 어떤 계리가 너무 한쪽이 너무 강해지고 한쪽이 너무 약해지면 중증이 생겨요. 당뇨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렇게 암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음양이 깨진 거예요. 그 오행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장부가 나쁜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음양에 대한 부분을 맞추면서 오행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네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네 가지의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꼽을 행위로 해서 이 네 가지 장소를 나눌 수 있으면은 이 네 개가 원래 건강하다는 거는요 귀가 골고루 편중이 돼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가 편중이 된 네 가지의 귀가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심보가 안 좋고 마음 상태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어떤 기혈이 막히고 뭔가가 이렇게 기혈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은 이 네 개가 어느 쪽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 줄어들고 예? 이게 이만큼 줄어들면 이놈은 이만큼 커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양이 커졌다고 하겠죠. 양이 위에가 양이고요 아래가 음이에요. 그럼 음은 작아지죠. 그리고 속이 밖을 양이라고 속을 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커진다는 말은 기가 위에 다 쏠렸다는 말이고요. 위쪽에 상체에 그럼 하체는 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쏠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커지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행위와 모습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그냥 왜 이렇게 가는지 보다는 일단은 그거는 또 더 깊은 고민이고요. 지금 이제 자기 몸을 좋게 할 때 이제 실용적인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자기는 본인은 어디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상태를, 양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는 목의 맥을 보면 이쪽 맥은 이 상태, 이쪽 맥은 요놈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손에, 이거는 아래, 이쪽은 이쪽 상태를 압니다. 쉽죠? 예. 그런데 이게 맥의 크기로 안다는 거죠. 맥의 그냥 크기입니다. 뭐 한의학에서 맥을 보는데 열심히 그렇게 보가지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요. 맥의 크기 상태로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은 이렇게 성대가 있죠. 이 앞에 옆 부분에서 이 어딘가에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엄지손으로 전체를 이렇게 다, 내 손을 다 대고 엄지손에다가 대는데 엄지손에다가 신경을 써서 이쪽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려, 잘 이렇게 떼보면요. 제일 센 데가 느껴져요. 그럼 그 크기만 기억하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고 고정을 시키고 있는 그 다음에 이쪽 가볍게 대고 이 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제일 위 어디가 센데, 근데 보통 위쪽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 성대의 위쪽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손은 자기 쪽으로 손을 한 손을 이렇게 두고 잡는 손을, 벌려는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맥을 크기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끝을 보면 안 되고요. 끝에는 맥이 뜹니다. 본인의 모세혈관 마지막 끝이라서 그래서 중간을 봅니다. 이 문신이 있는데 제일 중심이 문, 그 자리를 이렇게 지문이 있죠. 그 자리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손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손도 위아래에 있는데 대부분 한의원에 사는 자리는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잡잖아요. 한의사들이. 그 자리 부분인데 이렇게 세 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기를 보는 게 이게 세 손으로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뼈가 있습니다. 뼈 바로 위에 부분에서 보통 제일 세게 띕니다. 그래도 그거 안 뛰면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보시면 알겠죠. 그랬을 때 그냥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를 해서 자기가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몸에 어떤 변화의 크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체가 다 세요. 그 사람은 전체가 다 세면서 쏠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엄청 좋은 사람은요, 상체에 키가 몰리면 엄청나게 강하게 뛰어요. 상체가. 그러니까 하체는 작아도 이거를 그러면 합해가지고 네 부분을 나누면 자기의 기운이 되고요. 너무 작은 사람 위에도 작고 아래도 작아요. 그걸 나눠봤자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맥의 크기를 보면 기운이 좋은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내 몸에 기운이 좋은지 그 다음 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음양이 내한테 조화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음양의 균형이 원래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후에 어떤 건강법, 어떤 건강관리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음양이 네 개의 맥 크기가 같은 크기로 가면은 건강관리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내 키가 기분이 좋은 듯 해도 네 개가 극단화되고 있으면요. 그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나 뭔가를 치유를 하는데 명인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몸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내한테 명인 반응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도 이 네 개를 보고 있으면요. 네 개가 긍정적인 방향, 균형으로 가면서 내 몸이 이상해. 그러면 명인 반응이고요. 그러지 않고 이게 그것까지 같이 깨지면서 몸이 이상해. 그거는 그로 인해서 내 몸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반응인 거죠. 그렇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네 가지 맥의 크기를 보는 연습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맹인이라는 사람들 손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맥이라든지 설명을 하면 맹인은 1분 내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감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감각을 늘리는 방법은 그냥 매일 만지면 됩니다. 자기를 만지고 다른 사람을 만지보면은 이제 좀 지나면 이 크기는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크기 비는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달만 연습해 계속 노력하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꼭 연습을 해보시고 크기를 이해하는 연습은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차이가 났습니다. 상체가 크다는 말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막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기는 몸에 있는 전체의 기, 네 가지의 기가 그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한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기가. 맞죠? 그런데 이게 뭔가가 해결이 돼요. 기를. 내가 치료를 잘해가지고. 막힘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 게 해결이 되면 다시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발로 지겠죠. 원래대로. 예. 그렇게 해서 쏠리기도 하고요.